네, 안녕하세요. 제 소리 들리시나요? 들리시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나가 보니까 차가 그 성탄 즈음 돼서 그런지 많더라고요. 많이 밀리고 예, 한 보통 5시부터 밀리는데 4시부터 차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 아름다운 성탄 그리고 바쁜 연말 연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와신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 쓰담쓰담, 나를 쓰담쓰담. 예. 잘하고 있어. 우리 시스템의 플러그인 대신. 예. 참 잘하고 있다.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그 성공의 8단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에이코아에도 사업 설명, 또그 소비자 전달, 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 공통적으로 있는 게꼭 사업 설명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횟수로 결정되는 예, 그 애터미 사업은 제품 전달 횟수, 사업 설명 횟수로 결정된다 했을 때 중요한 횟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업 설명과 후원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이시나요? 이거 화면이 크게 안 나온 것 같네요. 잠깐만요. 네, 크게 보이네요. 아, 그 성공습관 코어 네 번째에 들어가고요. 또 이제 성공의 8단계에도 나오는 사업설명이 바로 쇼우 더 플랜, 나의 계획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회사의 계획을 보여주는 게 바로 사업설명입니다. 사업설명에서 이 보여주는 게 회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예, 또 애터미의 보상 플랜에 대해서 얘기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퍼펙트하고 완벽하게 보여줄 필요는 있다, 없다?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센터나 그 원데이 세미나에서 듣는 어떤 그런 풀 사업 설명이 아니더라도 애터미 사업이 우리의 미래에 중요한 기회와 비전이 될수 있다는 것만 설명을 해도 그것도 사업 설명이 될수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뭔가 애터미가 기회가 될수 있고 돈이 될수 있고 비전이 될수 있다라는 것들이 딱 꽂히기만 해도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뭔가 던져줘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만 해도 사실 중요한 내가 오늘 무언가를 쇼 보여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소비자 전달을 하면서 애터미에 대한 비전을 요만큼도 얘기 안 하시고 오실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얘기를 꼭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필드 다니다 보면 아 애터미가 이렇게 해외 사업도 되고 그리고 이러한 캐시백이 되는지는 전혀 전에 관리하던 사람으로부터 전혀 설명을 못 들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비단 그 내가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예, 내가 가는 누구한테 또 나도 그런 경험을 주지를 못해서 예,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이 제품에 기회가 있다는 거 우리가 쓰는 이 소비 생필품에 예, 소비자들의 새로운 기회를 애터미가 제공한다는 거를 어떠한 식으로 설명을 할 것인가를 항상 우리는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사업 설명은 필수적이며 횟수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잘해가고 내가 완벽하게 저희가 보통 이제 팀장님, 국장님들한테 이제 사업 설명 하시라 그러면은 아우 아직 못한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시작을 하고 예, 내가 그 나의 명단을 예,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빠르게 훑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한달 사업 설명 얼마나 했는지를 그걸 에이코아 지금 저희가 기록하는 걸 보게 되면 한 15일 단위로 이렇게 그 검토를 하잖아요. 사업 설명은 몇 회, 제품 설명은 몇 회. 하고 사업 설명의 횟수가 굉장히 미비하다 그러면 예, 결국은 진도가 안 나가게 되죠. 예, 내 사업에 어떤 속도가 붙는 게 사실 사업 설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횟수가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사업 설명 없이는 절대 사업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제품 전달로 생겨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제품에 더해서 반드시 사업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이러한 이 제품 속에
포인트가 숨어 있고 그 포인트의 연결로서 우리가 부자가 될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반드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그 소비자 큐레이팅 앱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앱에 대한 것도 이따 좀 설명을 드리기도록 하고요. 그리고 1대1 사업 설명의 달인 되기. 이거는 이제 그 저희가 보통 사업 설명은 센터로 초대하거나 아니면 스폰서한테 호일러의 법칙을 써서 스폰서의 사업 설명을 듣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사업 설명의 준비를 전혀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업을 내가 결단한 다음부터는 정말 내 스스로 사업 설명을 댈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이 꾸준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풀 사업 설명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보통 5분 사업 설명, 3분 사업 설명 뭐 이러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작은 3장짜리, 5장짜리 차트를 가지고 적어도 보상 플랜 정도는 그리고 적어도 회사가 이런 회사다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실 수 있는 그러한 준비는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초벌구이 이후에 스폰서를 소개한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보통 이제 호일러의 법칙을 써서 스폰서한테 나의 명단을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어떨 때 제일 제가 초기에 제일 그 당황했던 게 제가 온다는 것도 얘기를 하지 않고 또는 애터미 사업이나 뭔가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약속을 잡으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가도 아무리 본부장이 가고 아무리 국장이 가도 먹히지가 않아요. 그냥 그 뭐죠? 그냥 친구 따라온 군 식구일 뿐이에요. 어떤 전혀 파스처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사람이 제품이라도 하나 쓰고 그리고 아, 애터미가 괜찮다라는 어떠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을 때 이제 스폰서를 소개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아, 뭔가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너의 조언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나 말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실 분이랑 같이 동행을 할 테니 네가 30분은 집중해줘야 된다. 이러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단 30분이라도 집중해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횟수가 중요하고 사람을 붙이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어떠한 준비를 하고서 붙이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적어도 어떤 작업들을 하고 내가 횟수 대비로 어떤 결과들을 높일 것인가, 성공률을 높일 것인가는 이러한 준비를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업 설명은 호일러의 법칙을 써서 스폰서와 팀워크로 하는 것이다. 지렛대의 활용, 이제 호일러의 법칙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내 30명 이상 사업 설명을 해보자. 이런 한번 이제 목표를 가지시는 게 중요하죠. 저도 오늘 이제 그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랑 후원을 하면서 이제 다시 초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초기 3개월이 그렇게 중요했는데 지금 다 놓쳤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 명단을 다 버려놔서 안 된대요. 그러니까 명단을 이렇게 호일러의 법칙을 써서 스폰서를 프로모션해서 짝짝짝 훑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대강 훑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명단을 버려놨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본인의 명단이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은 아 내가 정확하게 3개월 내에 호일러의 법칙을 써서 이 30명 이상을 사업 설명을 해보겠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업이 진행하신 분들도 다시 저희가 명단은 사실 그 어떤 기존의 명단 위에 계속 추가하는 명단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게를 뭐 이제 한뭐 빵집도 한 곳만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가는 약국도 한 곳만 이용하고 아니면은 늘 그냥 눈인사만 하는 정도에서 말을 붙인다던가 뭐 이러한 식의 계획을 세우시죠. 그래갖고 명단을 추가하는 것들을 계속 지속을 하게 되시면 아마 이러한 목표도 가능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최소 5명 정도의 내가 후원할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관심의 사업자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은 1대1 사업 설명은 가장 짧고 기본적인 사업 설명. 보통 5분 차트 뭐 저희가 오천재미 유튜버 뭐 이런 것들 보게 되면 그분은 다 자기 파일 제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오천재미 파일을 많이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5분 사업 설명에 대한 것들 기본적으로 익히고 그것들을 보상 플랜이나 이 사람이 적어도 물건을 쓰면서 어떻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정도는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고객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제거하고 긍정적인 생각이 시작되게끔 목적이 있다.
왜냐하면 애터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있어야 고객을 다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 설명이 내가 아주 초보자들은 꼭 해야 되는 중요한 뭐 애터미에 대한 보상 플랜을 못 하고 넘어가면 이걸 해야 되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가든 말든 그 사람의 어떠한 표정이나 이러한 것들을 계속 관찰을 하시지 않고 본인 얘기만 계속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이 사람과 지금의 사업 설명 후에 다시 터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약속을 다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사람이 적어도 애터미에 대한 이전에 나에 대해서 긍정적이어야 돼요. 저는 그 숏더 플랜이 아까 회사에 대한 플랜을 보여준다, 제품에 대한 설명을 보여준다. 근데 정확하게는 사실은 나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애터미에 미쳐 있어도 이 사람의 눈에서 진짜 레이저가 나오고 열정적이고 긍정적이게 사업 설명을 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의 열정에 딸려옵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열정에 끌려서 그 다음 약속을 다시 잡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이 있어야 고객을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핵심, 우리가 아무리 사업 설명의 기본 틀이 있고 그 어떠한 차트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 이전에 이 사업 설명은 애터미에 대한 긍정적인 시발점이 되는 첫 만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 요령은 짧게. 20분도 사실은 어쩔 땐 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 설명은 근데 제가 아까 1대1 사업 설명을 꼭 준비를 하시라 그런 게 많이 해야죠. 내가 1분짜리도 할수 있고 5분짜리도 할수 있고 15분짜리도 할수 있고 풀 사업 설명 60분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60분을 만약에 내가 마치 아직 센터에서 내가 무대에서 서고 직급자는 아니지만 60분 사업 설명을 하시는 걸 준비하시면 1분, 5분, 20분이 다 소화가 돼요. 그런데 5분짜리 사업 설명만 연습을 하시게 되면 그 어떤 길게 내가 풀로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설명은 어렵죠. 이렇게 60분을 하시게 되면 회사에 대한 성장률 딱 집어갖고 그것만 얘기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마케팅 플랜만 딱 집어서 얘기할 때도 있고 쏙쏙 뽑아 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좀더 어려운 사업 설명을 사실 풀 사업 설명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를 풀거든요. 근데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익숙한 문제만 풀어요. 어려운 문제 자기가 좀 풀기 어려운 것들을 해야지 쉬운 것들은 다 제압이 되거든요. 사업 설명도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보통 센터에서 하는 풀 사업 설명에 대한 차트를 익히고 하시게 되면 내가 1대1로 하는 거는 어차피 5분, 10분짜리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소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중요한 게 여기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그 애터미를 한마디로 뭐로 설명하느냐. 어떤 분은 글로벌 소비자 멤버십이다. 어떤 분은 플랫폼 비즈니스다. 이렇게 본인이 그 사람의 타겟층에 맞게끔 이렇게 딱 한마디로 애터미는 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한번 종이에 한번 기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개념이 잡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누가 애터미가 그래서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그 사람한테 딱 허를 찔리는 한마디를 강력하게 그 어떤 한 단어로 비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본인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가성비가 좋은 절대 제품을 취급하는 회원제 모바일 마트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그리고 세 번째, 피라미드와 다단계 애터미. 예전에는 이걸 참 많이 했는데 요새 별로 이제 하지는 않죠. 그래도 여전히 필드에 나가면 다단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애터미는 무엇이 다른지 차별화해서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제 찾아뵀던 소비자가 자신의 가족들 중에서 이제 조카가 다단계에 끌려가서 엄청난 피해를 받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제 애터미는 그거와 뭐가 다른지. 그래서 그분 얘기가 애터미는 부동산에 가도 있고, 그쵸? 그리고 미장원에 가도 있고, 시장에 가도 있고, 그래서 좀 대중화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길래 바로 그거다. 다단계는 다단계 회사나 다단계 사업자 집에 가야지만 그 제품이 있는데 애터미는 어디 모든 서민들이 있는 영업 장소에 가도 애터미 제품을 놓고 판다는 거는 팔린다는 거다. 그래서 애터미는 소비자 중심의 온라인 마케팅에 더 적합하다. 다단계라고만 얘기하기엔 억울하다. 막 이런 얘기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애터미가 차별화되는 이유를 정말
그 필드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 고정관념 때문에 애터미를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정도는 완벽하게 차별화를 시켜서 내가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건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해모임이나 그다음에 우리의 앱솔루트 하지 않고 이두 가지가 저희의 주력 상품이잖아요. 이두 가지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 있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오늘 만나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제품 한 가지 정도를 던졌을 때그 사람이 이제 뭐 드시고 있는지 얘기를 하고 아 이게 왜 좋으신지 아시냐 하면 쫙 설명할 수 있을 때그 사람이 딱그 제품에 대한 매력을 확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이 사업 설명에 대한 얘기가 제품에 대한 거, 마케팅에 대한 거, 이러한 것들이 보상 플랜에 대한 게다 나오고 있어요. 그 지금 여기서 꼽은 그 어떤 차별화되는 거, 저희의 주력 상품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보상 플랜의 특징인 가입비, 진입비, 월 유지비가 없는 게 우리 이더구 임페리얼이 얘기했듯이 부르르 떨었다잖아요. 예, 부르르 떨었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정말 이게 얼마나 특화된 건지를 열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때그 사람이 딸려옵니다. 어제 이제 원데이에 보시면 우리 그 김본순 크라운 마스터죠. 예, 저 어제 너무 감동받았거든요. 예, 세상에 그 비행기 때 타서 자기 이름도 영어로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이 미국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갔어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나요? 예, 그 한인 본인이 한국말뿐이 못하니까 배낭 둘러매고 카다라고 가지고 제품 가지고 한인타운의 미장원 세탁소 마트 이런 데 다닌 거죠. 근데 거기서 아메이의 경험이 있는 심재광 크라운 마스터 현재 그 파트너를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 하시는 말이 나는 그 김분수 크라운 마스터는 뭐 다단계도 처음이고 이러한 일이 처음이라 이 가입비 진입이 월 유지비가 없다는 게 어떠한 의미를 가진지를 몰랐는데 그 사람이 재차 물어봤대잖아요. 신재강 크라운 마스터가 가입비가 없다고요? 월 유지비가 없다고요? 무한 단계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가입을 하고 그 사람이 무섭게 사업을 해 나가면서 미국에 크라운 마스터를 배출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애터미의 매력은 바로 그겁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 그쵸? 예. 그 나보다 낫다는 게 인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낫다는 그러한 꼭 의미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다단계를 못하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나의 보상 플랜에 대해서 나보다 더 알아주고 그쵸? 나는 제품에 대해서 그다지 감동 못했는데 해모임에 대해서 열정적인 소비자를 만나갖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매출이 일어나고 이러한 게 애터미의 매력이거든요. 내가 없는 것들을 더 특출나게 갖춘 누군가가 내 하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적어도 지금 이 사업 설명에서 애터미에서 기본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이 차별화될 수 있는 이 마케팅 제품 이 매력에 대해서는 내가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 설명의 요령을 그게 굳이 1대1뿐만이 아니라 내가 풀 사업 설명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아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그 사업 설명회에서 제일 가장 핵심 중요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저희 파트너가 얘기한 게 에이, 명단을 다 버렸다 이 얘기를 한게 뭐냐면 이 호일러의 법칙을 써갖고 초대를 못한 거예요. 예, 자기가 다 가서 애터미 설명하고 이러다가 오지 않는 거죠. 올줄 알았는데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한쪽은 돌이 다 하나고 그쵸? 초대자는 나 하나고 반대편에 있는 커스터머, 내가 초대할 이 명단들은 각가지의 무게로 이 애터미 사업에 대한 걸림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정도의 스펙이나 노력이나 경험으로는 이걸 땡길 수가 없어요. 그럼 그때 땡길 수 있는 게 바로 가운데 돌이 하나 놓여진 데 스폰서를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스폰서가 잘나든 못나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이 고객, 그 나의 명단들한테는 생소하고 새로운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뭔가 나보다는 나의 스폰서라 그러니까는 경험이 많고 성공을 시킬 수도 있는 사람으로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프로모션을 해놓고 이 스폰서가 이 고객의 명단을 만났을 때 땡겨올 수 있는 결국은 저희의 뒷부분의 후원에서도 결국은 이 사람들을 1차, 2차, 3차, 4차 만나서 저희가 클로징을 해야 되는 거는 세미나나 석세스에서 클로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몇번 갔는데 감흥을 못 받고 그냥 물건만 쓰겠다. 그럼 이제 소비자로 관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클로징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이거를 결판낼 수가 없어요. 클로징이 되지 않으면 사실 사업 설명도 제대로 된게 아니고 후원도 제대로 된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한 사람을 컨택했을 때는 결국은 1회, 2회, 3회, 4회 만남을 통해서 석세스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 올 때까지, 예, 그때까지 돼서 아, 이 사람이 소비자다, 이 사람은 좀 기다려야 된다, 이 사람은 즉시 한번 더 큰 미팅에 초대해서 지속적으로 초대해서 땡겨봐야 된다, 이런 판단이 서야 되거든요. 예, 그럴 때 결국은 초대를 해주는 사람이 나의 사업에 속도를 달아줄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스폰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이러한 것들을 초기에 모르고 예,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저도 굉장히 많이 저질렀던 실수 중에 하나가 이제 너무 배려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오게 되면 부담 가진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말도 잘하고 내가 충분히 신뢰가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설명하겠다 해서 다 내가 나선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명단을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사업을 잘하시려면 이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시스템의 안내대로 철저하게 호일러의 법칙을 이용해서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호일러의 법칙은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호일러 교수에 의해서 발표된 법칙으로 제3자 전문가에 의해서 전달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아, 이렇게 나온 얘기인데요. 이제 서류 가방을 든 전문가라는 이제 책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걸 이용하는 이유가 나의 인맥은 나를 전문가로, 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나를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는 정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문가로, 내가 소개한 스폰서, 새로운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바로 호일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호일러의 법칙에는 파트너와 팀워크를, 스폰서와 팀워크만 맞춘다면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A, B, C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A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스폰서가 될 거고, B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나는 그냥 통로가 돼야 돼요. 나는 내가 설명을 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나는 오로지 이 스폰서가 왔을 때 이 나의 명단을 초대를 하려했을 때 그 초대가 먹히게끔 하려면은 스폰서를 제대로 대단한 사람으로 설명해야 돼요. 그저 그런 사람으로 놔둬야 돼요. 그 대단한 사람으로 설명해야 되죠. 그래서 나의 A의 스폰서의 그러한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에디파이해서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내 사업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사업은 그 초대가 석세스 세미나나 원데이 세미나 큰 미팅을 보고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결단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 결단의 장소에 오게끔 하려면 스폰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폰서는 이때의 전처리 작업으로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적어도 스폰서에 대한 내가 이 사람들이 어떤 준비, 초벌구이죠. 초벌구이 작업에서는 아, 우리 스폰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고, 아, 그분은 아, 정말 전에 전직은 이런 일을 하셨는데 애터미에서 그분에 대한 신뢰는 말도 못한다. 그리고 그분이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후원하면서 지금 성공자로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사례들이 많다. 뭐 이런 어떤 것들을 붙여서라도 내 스폰서의 장점이든 뭐든 붙여갖고 그 사람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요소로 계속 프로모션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적절하게 할 스폰서가 없다면, 바로 초대를 내가 해야 된다면 나는 석세스 세미나나 원데이 세미나를 대단한 장소로 또 프로모션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와야 되거든요, 그 장소로. 그래서 스폰서든 그 장소든 세미나든 그것들을 프로모션하고 에디파이 하는 게 나의 역할이다. 나는 내가 설명을 하는 게 내가 나의 역할이 아니에요. 내 설명을 듣고 올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특별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갔더니 그분이 그러잖아요. 애터미 이제 가입 안된 사람 없는 것 같다고. 다 가입된 것 같다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정보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이제 시작해갖고서 나를 시작하는 사람을 딱하게 본다니까요. 그런데 남들이 다 아는 애터미를 특별하게 만들려면 특별한 사람과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를 마케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에디파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새롭게 바뀐 애터미의 환경을 프로모션을 해야죠. 석세스 세미나 뭐 예전에 애터미 다 한다 이런 사람한테 요새 애터미 안 가봤지. 요새 애터미는 도저히 한국 회사라고 할 수가 없어. 완벽하게 글로벌
대단한 회사야. 나는 거기 가갖고 내 진짜 깜짝 놀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한 석세스 장소나 이러한 것들을 한국의 열정적인 사람들은 다 거기 모여 있는 것 같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해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올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뭐 기타 내교 내용으로는 일단은 초대받아서 스폰서가 왔을 때는 적어도 단 몇 분이라도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호일러의 법칙의 ABC 역할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명단이 큰 부자고 무슨 협회 회장이어서 스폰서보다 오히려 그 명단을 높이려고 할 때, 그 아주 잘못된 행동이죠. 이거는 이제 뭐 맨날 나오는 호일러의 법칙 쓸때 주의사항으로 그런 게 있어요. 아, 이분 뭐 너무 대단한 사람인데 강하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뭐그 시간 없다 그러셔서 요만큼뿐이 시간 못 내실 거고요. 오히려 막 이제 그 사람을 너무 배려한 것들을 스폰서한테 막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 사람한테 오히려 우리 스폰서가 굉장히 바쁘신 분이라서 아주 짧게 한 20분 정도 시간을 낼수 있을 거니까 내 얼굴을 봐서 20분이라도 정확하게 집중시켜 달라. 이런 얘기를 그 명단이한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한테 너무 배려하는 듯한 것들을 우리 스폰서 보고 그 사람을 배려해 주라고 막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건 오히려 나의 사업 설명에 결과적으로 내 사업이 되려고 어쨌든 초대하신 거잖아요. 그건 이도 저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 번은 질러야 되고 한 번은 그 사람한테 던져야 돼요. 그러면 그냥 시스템에서 맞다고 하는 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폰서가 딱 시작을 했을 때는 아무리 스폰서의 말이나 이러한 것들이 좀 아닌데 할 때도 절대 끼어들거나 작은 실수 같은 걸 지적을 해서 그 스폰서에 대한 어떤 신뢰나 그 상대방이 갖는 그러한 것들이 집중이 떨어지게 하시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듣고 계시는 거죠? 제가 이게 화면이 전혀 안 보여서 저 혼자만 얘기하는 것 같네요. 네. 그 초기 미팅 및 사업 설명회 시 주의할 점들은 결과적으로는 다리 놓는 일이다. 이걸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스폰서한테는 내가 오늘 초대할 그내 사람의 간략한 명단을 그 사람을 보내야 되죠. 어떠한 성향의 사람이고, 직업은 뭐고, 지금의 경제 환경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원하는 것들. 그 사람은 지금 바쁘긴 하지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뭐두 가지 일을 하고 있고, 뭔가 새로운 걸 찾는 사람이다. 이런 거 중요한 정보잖아요. 그러면은 스폰서가 사업 설명을 할때 그거에 포커스 맞춰서 얘기를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꼭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내지 않는 파트너들한테 꼭 어떤 분이냐고 제가 재차 또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간단하게 프로필을 정리해 보거든요. 그래야지 어떠한 그 아까 얘기했던 이게 바로 모든 그 초벌 부위예요, 사실. 스폰서와의 나와의 그 팀워크로 이 사업 설명을 완성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스폰서가 완벽하게 그 사람한테 맞춤형으로 할수 있도록, 최대한 맞춤형으로 할수 있도록 나는 정보를 미리 보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그렇지 못하게 되면, 여기 있는 대로 스폰서와 고객 모두에게 덜 익은 밥을 대접하는 격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장소나 이러한 것들도 외부에서 만날 때는 거기가 정말 시끄러운 장소인지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미리 알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사업 설명을 하기로 했으면 낯선 장소면 내가 먼저 10분이라도 일찍 가갖고 가장 좀 조용하고 좀 구석 자리에 그리고 막 사람들이 다니는 게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시선을 그 방해하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미리 딱 좌석을 먼저 차지하고 스폰서와 그 명단을 고객을 기다리는 게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초대받은 사람을 홀로 두지 말게. 우리가 요새는 뭐 각자 카톡이니 급한 전화니 뭐 너무 많이 오잖아요. 근데 딱그 집중 시간 1시간이든 30분 동안은 내가 나 먼저 딱 꺼둬야 되거든요. 엎어놓고. 근데 중요한 전화라고 아 죄송합니다 하고 나가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의외로. 그러면은 결국은 스폰서와 나와.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예전에 신규분한테 이 얘기를 안 하고 했더니요. 진짜 너무 산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별거, 이건 그냥 저는 기본 에티켓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와, 심각하다. 그렇게 되니까 집중이 하나도 안 돼요. 두 번, 세번 나가는데 이 사람이
그 친구한테 무슨 일 있냐고도 물어보고 계속 그 저기 흐름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이 어떤 어렵게 초대해서 그 시간을 마련한 건데 이건 정말 다된 밥에 예, 제 떨어뜨리는 일이다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 미팅 및 사업설명시 주의할 점은 기본 에티켓이긴 하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한번 훑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주의할 점 기타 뭐 미리 카다로그 자료 제품 등 줘서 시선을 흐트리지 말고 예, 그다음에 끼어들지 않는 거. 예, 이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죠. 스폰서가 설명하면 그 스폰서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맞게 하든 틀리게 하든 일단은 다 끝내고 예, 다 끝내고 스폰서의 예, 권위가 그때는 그 신뢰의 권위가 먹혀야 되거든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스폰서가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되고 개인적으로 이런 점들은 좀 그랬다라고 스폰서한테 나중에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그 하는 예,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건 굉장한 주의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팅 후 헤어지기 전에 예, 저희 그 애터미 잡지 있잖아요. 잡지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동영상방으로 초대를 하든지 아예 그냥 좀 관심이 있고 아, 한 하루에 20분씩 투자해서 애터미에 대한 자료 좀 하시게 되면 저희가 작은 선물 드리고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고 바로 초대를 하거나 이러한 식의 후속 조치를 그냥 아예 하고선 진행하는 게 좋죠. 예, 그리고 옛날에는 이걸 정말 정확하게 했어요. 그 20년 전에 제가 아메 일할 때는 이 48시간 이내에 예, 만날 미팅 날짜를 꼭 정하는 거는 그건 아주 그냥 불문율이었어요. 이걸 안 하고 오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애터미에서는 뭐 사실은 이렇게 굳이 안 해도 아메이만큼 막 그다지 큰 거부감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런지 이걸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대로 정말 48시간 내에 우리 아, 이제 스폰서와의 만남은 사업설명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주선자가, 그렇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한번 더, 야, 내일 어때? 내일 나 여기 지나가서 너 잠깐 차 한잔 할수 있는데, 그때 한번 다시 보자. 그때 요 자료 줘. 이렇게 얘기하시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그거는 예, 스폰서가 다시 만날 미팅 날짜를 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친구나 지인을 초대하셨을 때는 마침 내가 내일 또 여기 온다. 그러니까 요거 자료 그냥 간단하게 훑고 내일 나 지나갈 때 줘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약속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그 지금 제가 이제 그 사업 설명에 대한 것들 얘기하면서 이제 후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뭐한 가지 잠깐 훑도록 할게요. 그 아까 사업 설명은 1분짜리가 될 수도 있고 5분짜리가 될 수도 있고 10분짜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요새 잘 이용하는 것 중에서 그 소비자 큐레이팅 앱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동영상으로 잠깐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한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쇼핑몰 소리가 이용하시나요? 요새 들리시나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요. 생활비가 정말 많이 드는데요. 네, 소리 잘 애터미는 들립니다. 그돈 돌려주는 쇼핑몰이거든요. 그래서 아, 애터미로 만약에 마트 체인지를 하시게 되면 얼마만큼 쓰는 생활비가 돈을 돌려받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는 앙케이트입니다. 시간은 한 5분 정도 걸리니까요. 잠깐 해볼게요. 소비가 소득이 된다. 이러면 정말 좋겠죠. 쓰는 것만큼 돈이 돌려서 돌아옵니다. 애터미에서는. 일단은 연령대 여쭤보고요. 네, 지금 50대시고, 그 다음에 4인 가족, 딸 둘이 있으시고요. 애터미 제품 사용해 보셨나요? 아, 예. 칫솔 정도 써보셨어요. 그러면 사용해 본 경험 있으시고, 아, 이 지금 제품들 중에서는 애터미에서 꼭 쓰시지 않으셔도 예, 지금 집에서 사용하시는 제품 제가 일단 전체 선택을 할 테니까 이 중에서 안 쓰시는 것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탈취제는 안 쓰시고 강아지는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헤어 바디 용품 중에서는 치약, 칫솔 당연히 쓰실 거고 샴푸 쓰시고 컨디셔너 트리트먼트 컨디셔너는 안 쓰시나요? 예, 염색약 쓰시나요? 예, 염색약 쓰시고 헤어 오일은 머리에 바르는 거고요. 예, 바디로션 쓰시고 아, 여성 청결제 잘안 쓰시고 예, 손소독제 쓰시고 화장품은 어떤가요? 토너, 로션, 미스트 에센스 다 쓰시나요? 예, 다 쓰신다고요. 시너지 앰플은 아직 안 써보셨고 그다음에 예, 리셋밤도 안 쓰셔봤고 각질 제거제 안 쓰시고
립 제품, 그 다음에 쿠션 잘안 쓰시고요. 어. 건강기능식품은 해모임 드셔보신 적 있어요? 아, 없으시다고요? 그리고 홍삼 종류 드시나요? 비타민C 드시고, 비타민B군, 밀크시슬 안 드시고, 비오틴 안 드시고요. 식이섬유는 안 드시고, 수면 건강, 요런 거는 해당 안 되시네요. 그리고 갱년기, 요건 뭐 하나 드시고 계시고, 혈당 조절, 어린이 면역 제품. 식품은 아마 거의 다 드실 거예요. 물 드실 거고, 그 집에서 커피 드시죠? 아, 라면 잘안 드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기름 간단하게 드시고요. 작성 완료 해볼게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요 제품 보시게 되면은, 애터미스 제품 많은데 그 중에서 쓰는 생필품 딱 80개 정도에서 거진 한 60개 정도 선택을 하셨어요. 거기서 보시게 되시면, 애터미로 만약에 지금은 이제 애터미에서 쓰시는 거는 칫솔 정도뿐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요 제품들을 뭐 리빙 제품, 헤어 제품 이렇게 다 바꿔서 만약에 애터미에서 쓰시면은 연간 보통 캐시백이 1회에 한 6만 원씩 캐시백 돼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총 8회 정도 해서 한 48만 원 정도 1년이면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굉장하죠. 예. 이마트 이렇게 이용하셔도 뭐만 원도 아마 못 받아보셨을걸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여기 보시면 애터미 제품이 제가 또 이마트보다 너무 비싸거나 이러면 또 권해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저희 애터미 화장지 유명하잖아요. 화장지 같은 경우도 그 60롤에 37,800원이고, 주방 세제, 뭐 세탁 세제 이런 거 봐도 다 만원대에서, 그리고 수세미 3,800원, 보통 다 쓰시는 정도의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아마 바깥 쓰셔도 오히려 질이 좋고 이렇다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또 제품이, 요렇게, 어떻게 6만원씩 캐시백 되는지 또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쓰시는 것만큼 이렇게 아까처럼 그렇게 포인트가 있어서 적립이 30만 포인트가 되면 일단 본인이 수당을 받으실 자격 요건이 됩니다. 그럼 그때 가족분 한 분, 뭐 따님이든 남편이든 한분 가입시키셔서 그쪽으로 제가 또 이제 포인트 적립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사셔갖고 하시게 되면 그 30만 포인트가 이게 다 양쪽이 적립이 될 때, 그때 6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애터미에는 500까지 아자몰이라고 뭐 삼성전자 TV부터 해서 뭐 파리바게뜨 쿠폰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거기 한 10만 가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구매하실 수 있고, 지금 현재 또 아자몰에서는 뭐 쓰시는 것만큼 또30% 캐시백 행사하니까요. 잘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앙케이트 해주시면 요거 간단하게 제가 또 칫솔 2개 선물로 드릴게요. 그러면, 이름 기록하고요. 생년월일. 네. 여성이시고, 전화번호.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해 놓을게요. 네. 그럼 이렇게 해 놓으면 제가 이제 좀 제품 쓰실 때 어느 거잘 쓰시는지 이렇게 보고 관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나요? 네, 어떠셨나요? 이 간단하게 지금 딱 5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그 5분 정도 속에서 거의 그 사업 설명의 그 요점들은 거의 들어가게. 3년 동안 자회사에서 공동 구매를 해가면서 일을 했지만 6천 명을 모으기가 어려웠는데 딱세달 만에 1.1만. 잠깐만요. 네. 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어, 저두달 만에 아 1만 됐어. 이상한 게 세달 만에 1만 됐어요. 우리 수강생 중에도 얼마나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인 거거든요. 인플루언서면 얼굴이 좋아야 되지 않을까? 예뻐야 되지 않을까? 얼굴이 하나도 안 지금 나와. 근데 30만. 인플루언서 맞잖아요. 나는 사진을 못 찍어. 사진을 내가 찍은 게 아닌 걸로 인플루언서가 된 블로그, 인스타, 소리가 유튜브 들립니다. 얼마든지 영상 만들 소리 수 들립니다. 있고. 딴 재미가 잠깐만요. 없어? 진짜 재미가 겁나 없어도 춤 하나도 못 춰도 인플루언서가 된 케이스는 너무 많아요. 어딜 가나 대접받는 아, 삶이잖아요. 이게 어디서 갑자기 내가 나. 일을 선택할 수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가 지금 이 잠깐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힘이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은 소리 안 들리시죠? 네, 안 들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네, 그래서 요그 앱을 이용하시게 되면 그 만약에 간단하게 앙케트만 하면 한 3분 정도 걸리고요. 아까 저처럼 예, 그 PB 보여주고 이제 수당 들어오는 것까지 설명하시게 되면 이제 길게는 10분, 15분까지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이 그 아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말 묻히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아, 우리가 소비가 소득이 된다. 요새 같이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시대에는 화두로 얘기하기 굉장히 좋은 키워드예요. 그래서 그걸 자연스럽게 시작하면서 바꿔만 써도 그리고 점수가 쫙 나오면서 가격대가 나오기 때문에 바꿔만 써도 애터미에서 돈을 받는다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받느냐에서 바로 수당 플랜으로 또 들어가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용해 보시면 아, 이제 점점 스킬이 늘어나실 거예요. 그래서 아, 참잘 만들었다. 우리 예전에 이제 그냥 카다로그 보고 이렇게 표시하는 것들도 했는데 이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새해에는 제가 크리스마스에 들어오셔갖고 이거 선물 드린 거예요. 저희 부른만 몰래 하려 그랬는데 네, 선물 드렸습니다. 네, 아마 잘 이용하시면 굉장히 사업에 도움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 이어서 이제 후원 간단하게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그 네, 후원 다섯 번째 성공 습관 코어 팔로우업 후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저희가 초대해서 네, 마지막 클로징은 결국은 후원이 50% 비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만나서 예, 사업의 비전을 업시키는 거. 그게 바로 후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빠른 시간에 사업 설명이 끝나면 적어도 24시간, 48시간 이내에 꼭 다시 만나는 거. 그거는 누가 약속해야 된다고요? 예, 스폰서가 아니라 예, 내가 제 약속을 해서 만약에 사업장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이면 내가 그냥 찾아가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꼭 다시 만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전화로는 약속, 이거는 이제 기본이죠. 그렇죠? 전화로 사업 설명하는 사람은 이제 없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예, 전화로 장황한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몇 시에 볼래? 예, 요런 약속을 하고 모든 대화는 얼굴을 보고 대면으로 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리고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업이 결국 가만히 사업이 우리다. 그래서 그게 후원에 가장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이제 가서 딱히 할 얘기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미 예, 만날 만큼 만났고, 뭘로 얘기를 꺼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갑니다. 예, 그래서 이 가만이라는 얘기를 하는 줄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가면은, 예, 우리는 거기서 제품이든 회사든 나에 대해서건, 예, 서로 뭐 친교를 하더라도, 예, 진전이 돼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 후원은 계속 그 만남에서 성장이 돼야 돼요. 예, 내가 이 사람을 요만큼 알았으면, 이제 다음에 가서 또 요만큼 들어줘서 더, 조금 밀착이 되고 또 회사 애터미에 대해서 조금 열렸으면 내가 요번에 가갖고 또좀더 열어주고 그리고 저번에 갔을 때또 해모임만 얘기했는데 요번에 갔을 때또 앱솔루트도 얘기하고 이렇게 진전이 되는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저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사업을 잘하시는 보면은 그 사람을 한번 컨택을 해서 후원을 하는 것들을 기록을 1회, 2회, 3회 만남 속에서 어떻게 진전이 됐는지를 기록을 해놓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후원의 종류는 뒤에 나오니까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후원에는 이제 물질적, 인적, 시간적, 정신적 후원으로 나누는데 그런 종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후원을 할때 시간과 거리, 횟수 뭐 이거 계산하면은 후원이 안 된다 얘기 익히 들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애터미 사업이 처음에 멤버십이 성립이 되기 전까지는 나가는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그 하다 보면은 자꾸 멀으면 또안 가게 되고. 예, 또 자주 또 가게 되면은 예, 그 어떤 그 사람이 오는 피드백이나 이런 게 없는데 자주 가게 안 되잖아요. 오히려 가면은 예, 교통비 깨지고 뭐밥사 먹고 차값 깨지고 이런 거 계산하게 되면은 또 후원이 또 굉장히 억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계산하는 순간 예, 나의 후원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하는 자세는 입삼 귀칠. 이거 꼭 무슨 그 저기 단어 수거 같아요. 입삼귀칠 많이 듣고 예, 말은 적게 하라 이러한 비율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요게 맞네요. 두 차트가 있어서. 그래서 후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석세스로 클로징을 해야 되는데 그 석세스 아카데미까지 꼭 초대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지나친 배려를 하는 거. 특히 이제 스폰서의 호일러의 법칙을 써갖고 결국은 스폰서가 그 사람을 석세스로 땡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막 본인이 나서서 아, 요번에 개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분 시간이 고 시간 내기 어렵다. 막 그런 얘기를 괜히 옆에서 거들면은 스폰서도 그 사람한테 당길 수가 있는 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아예 그냥 셧다운하우스,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아 내가 이제 초대한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해준다고 너무나도 이제 그 어떤 훈수를 두는 그러한 것들은 스폰서가 차라리 모르는 완벽하게 모르는 제3자인 스폰서가 약간은 좀 막무가내일 수도 있어도 그냥 예의 바르게 정확하게 초대를 하시면 그것들을 그냥 옆에서 보고 그 응원해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사업 비전을 가진 사업자를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후원하는 거.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컨택해서 신규들을 이렇게 석세스 아카데미까지 초대하는 것도 결국은 사업 설명의 클로징으로 보지만 우리 나와 같이 하는 파트너를 끝까지 후원하는 것도 팔로우 스루라 그래서 그것도 후원의 종류에 같이 제일 중요하지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후원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후원을 할때 어떻게 후원을 내가 시간을 내는 게 효율적인가는 결국은 생장점 위주로 후원을 하는 게 좋다. 이제 생장점 위주지 생장점만 후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두 레그에서 가장 위에 있는 키멤버부터 해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키멤버까지 다 각자 두 줄이기 때문에 제가 후원하는 줄은 열몇 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줄을 어쨌든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스폰서가 저뿐만이 아니라 다 가시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내 사업의 속도나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할 때는 가장 마지막에서 열심히 두 줄을 하고 있는 그 생장점을 가지 사람들의 뎁스를 찾아주는 게 나의 시간과 노력을 쓰는 게 가장 좋다. 그래야지 그 상위에 달려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원하는 격이 되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계보도 보다 보면은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그만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장 그 밑을 이 생산점을 후원하고 있죠. 그 위에 사람들은 물건이라도 다 씁니다. 제품이라도 다 써요. 근데 생장점이 이 후원이 안 되면 그 생장점이 이 뿌리에서부터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하면 그 위에도 우리가 사실 두 줄이기 때문에 한 줄이 채워지면 다 각자 자기의 소실적은 PB나 제품을 사서 그 수당을 한 번이라도 아무리 소비자라도 맞출 수 있는 조건들이 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나는 결국은 생장점 위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파이어업을 시킬 수 있는 그것들을 찾아서 나의 시간과 노력을 쓰는 게 좋다. 그리고 그 생장점에 그 내가 잡는 거죠. 내가 잡을 때 결국은 이 애터미 비전을 갖고 시간을 쓰는 사람, 그리고 팀워크, 시스템에 팀워크를 맞출 줄 아는 사람은 시스템에 플러그인 된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무리 열정적이어도 시스템에 플러그인이 안 되면 결국은 어려워져요. 열정이 식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열정도 있고 시스템에도 플러그인이 돼 있고 그런 사람들과 나의 시간과 노력을 같이 쓰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업 성장보다 애터미 사업이 그렇잖아요. 결국은 직급 플랜으로서 나의 파트너의 직급을 승급을 해줘야 나도 성장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나의 성장이 생장점의 파트너를 찾아주는 것이 가장 큰 후원의 주요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을 할때 우리가 너무 여러 곳을 다니니까 이제 후원을 좀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요새 같지 막 교통이 막 너무 많이 밀리고 시간을 짧게 짧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뭐 133이나 이러한 것들을 계획을 했을 때는 지역별로 내가 부천이다. 그럼 부천 한 번씩 분당에서 가면 1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그럼 부천에 갔을 때 만날 사람들 이렇게 딱 정해서 그 사람들을 요일별 끝까지 133 표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시면 좋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후원자 사람들의 명단을 정하면 이 사람 1회, 2회, 3회 석세스로 올 때까지는 일단 자주 두드려야 돼요. 사업 설명을 아까 들으셨잖아요. 그럼 사업 설명을 드렸으면,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사업자분들이 많이 놓친 게 사업 설명하고 나서 또 망고 강산이야. 그냥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내버려 두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면 사업 설명까지 한 노력이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일단 사업 설명을 두드렸으면 내가 그 다음 48시간 내에 찾아가고, 2주일 내에 찾아가고, 2주일 내에 찾아가서 결국은 그 사람을 석세스든 원데이든 모시고 오는 거. 그게 결국 클로징입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까지는 아주 지속적으로. 예, 이 사람은 1회다, 3회다, 뭐 이러한 것들 내가 기본적으로 사업 설명하면 3회까지 건드려서 사업 설명 그 세미나를 초대하겠다. 안 그러면 내 초대보단 스폰서의 초대가 맞는 거라면 내가 간단하게 그냥 애터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스폰서가 와서 바로 땡겨서 그 다음 주 석세스 세미나에 초대하는 게이 사람한테는 먹힐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플랜을 내가 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든 사업 설명이나 후원의 최종 목적은 예, 마지막 석세스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 큰 미팅을 보여주는 게 최종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쪽으로 모셔서 그쪽을 1회, 2회, 3회 창간해서 그 사람들이 결단하게 하는 게이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서 행동하는 중요한 사업 설명과 후원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렇게 해서 아까 30명을 초보자 같은 경우는 30명을 세달 안에 다 훑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처럼 주 1회 찾아가 볼 사람 조금 반응이 괜찮았고 소비 여력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반응은 없었지만 하면 되게 잘할 사람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지속적으로 한번 1회 한 번씩은 꼭 찾아보겠다 해서 이렇게 10명 꼽고 아, 요 사람은 조금 기다려야 되고 너무 찾아오면 오히려 더 역효과다. 뭐 이런 사람들은 월 1회, 격주 1회 이런 식으로 20명 정도는 잡아서 월화수목금토를 그 사람들의 이제 번호를 매겨갖고 이렇게 방문하시는 거를 1343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대구 탑이나 이런 데서 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직급을 달았던 예라서 우리 그때 옛날에 사례 발표 뭐 이런 것도 듣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보면 저희 이제 파트너 중국의 파트너도 133이 아니라 153 초기에는 153 하루에 5명 만나는 거 이렇게 시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학길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절대 목표 예 아무도 일을 없애는 것이 가장 일 잘하는 거다. 그게 절대 목표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보통 사람들이 아 133도 나 하면 너무 지치던데 그럼 나는 153 하겠다 나는 183 하겠다 뭐 이런 거를 목표로 잡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어떤 성공적인 사업 설명과 후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결국은 이 사업이 그런 후원이 팔로업, 팔로우스루는 지속적인 후원이잖아요. 지속적으로 할때이 많이들 지치시거든요. 반응이 없으면 여전히 부정적이고 여전히 거절이 많고 하면 많이 지치세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렇게 모소대나무처럼 이 뿌리가 어느 순간 이게 준비가 되면 6주 만에도 15m, 20m가 자랄 것이다라고 이 밑으로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자라고 내 안에서 그리고 나의 그 사람들, 내가 건드린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지금 이게 뿌리가 자라서 어느 순간은 튀겨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많은 위로를 받고 지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사업 설명과 그다음에 후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훑어봤는데요. 이 시스템 가이드 북이 굉장히 간편하게 예, 그 복제 우리가 홈미팅이나 이런 데서도 나의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 이 책자를 피고 하시면은 복제나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유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횟수 새로운 사람이 나왔을 때그 조직도 굉장히 탄력을 받고 풍요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사실 제일 고민거리거든요. 어떻게 신규들을 창출할 것인가. 그래서 제대로 된 호일러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결국은 큰 미팅으로 사람을 초대하는 게이 사업을 잘하는 거다라고 볼 때는 처음에 안내를 제대로 하고 호일러의 법칙을 제대로 써서 스폰서를 프로모션하고 회사를 프로모션하는 나이가 됐을 때 여러분들의 이제 성공 확률을 높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을 앞두고 이렇게 또 애터미 사업에 대한 열정으로 들어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아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소비자 크리에이팅 앱을 통해서 또 1분 사업 설명, 5분 사업 설명, 그리고 많은 소비자들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